그냥 월급으로 받는 거는 누구 빼고 써도 예약이 안 되는데 진짜 멤버샷 하나 안 돼 안 돼 내가 기다리다가 내가 써먹었잖아 멤버샷을 아직도 못 먹었어 멤버샷을 나도 못 먹었어요 못 살아 누구 누구 있어요? 뭐 대표적으로 자주 오시는 분들 아 이 도널드 비 왔어. 세라. 이름이 예쁘다, 생이. 잘 잤어? 랄랄랄. 맘마 먹자. 맘마부터 먹자. 맘마. 맘마. 100g. 일로 와. 밥 먹자. 앉아 기다려. 빨라. 아이고. 개꿀맛. 어머나. 스트레칭. 50견 같은 게 빨리 오거든. 맞아요, 근데 맞아요. 우리는 아직도 이제 저렇게 습관적으로 하니까 말자. 어깨도 많이 쓰세요. 턱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리만 있는 거. 아, 갑자기 스트레칭 하고 싶다. 계속 이거 하시니까. 이 직업에 있으신 분들은 어깨가 최고 아프거든. 다리 같은 게 이제 쭉쭉 펴지고 그 발목 스트레칭 하는 게 있어요. 그걸 꾸준히 해주면 인대가 되게 편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직업병을 될체성은 좀 극복하려고 출근 준비해야 돼. 지금 몇 시쯤이에요, 연복객님? 이게 아침 이제 10시. 10시 정도. 어서 오세요. 뭐 저걸 받아주세요? 아, 비올 때는 이제 우산꽂이. 어머나. 야, 되게 이게 다르겠다. 손님들도 오시면은 이현복 셰프님이 직접 이렇게 우산 접어주시고 막. 어머 너무. 근데 지금 이렇게 손님을 받지 않으면 주방에 계시니까 뵐 시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아. 들어오실 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좋은 아이디어네. 이 음식도 살짝 이제 불만 내주는 거 그런 요리가 따로 있고 이제 웍 돌릴 때도 이제 불 훙훙 붙다 보면 그 요령이 없으면 또 자기 손에 와서 또 튀고 튀고 하는 게 많아요. 애들이 다칠까 봐가 사실 최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아 그렇지 이제 점심 식사 시간 마친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뭐 드실까? 진짜 셰프님 맞아 궁금했어요 점심시간에 뭐 드실까? 그거밖에 안 드세요? 어? 아, 반찬만 좀 먹어야지 김치찌개랑 탕수육 난리 났어 제일 맛있는 거 드시는데요? 항상 사람들이 특별한 거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예 새로운 생우는 썼나? 예 쓰고 있어요 오늘 멤버 사이에 오늘부터 했어요. 기존 생보다 조금 짭짤하지 않나 그거? 지금 것도 짭짤하던데요? 보니까. 물에... 아~ 사시면서도 일 얘기를 하시네. 요즘 컴플레인 나오는 건 없나? 사소한 거. 앞에 홀쇼핑 할 때 네. 손님들이 뭐 이렇게 음식에 대한 불만 있으면 꼭 주방에다 전달해야 돼요. 네. 가끔가다 이제 직원들은 컴플레인 걸리면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. 자기네가 혼날까 봐. 아, 그러면 안 되지. 빼지 말고 얘기하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야지 우리가 고치니까. 아까 전에 네. 또 VCR 통해서 뵀는데 셰프님이 또 아침마다 또 운동하시고 네네. 되게 체력 관리를 하시더라고요. 네. 팔힘이 굉장히 좀 세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여기서 피곤하시겠지만 더 피곤하게 하라고. 좀 신기해드리세요. 셰프님의 뭐를 보고 싶은 거예요? 아, 매달리는 거? 대결을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누구랑? 누구랑? 저는 아시다시피 운동 부족이거든요. 아, 오늘 현무 형님이 아이, 현무 회장님이 즉석 철봉 대결 해볼만해! 뭐 매달리기 대결? 매달린 대결입니다. 해볼만해!
이현봉 개미님이 이기시면은 네. 은퇴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오. 내가 이기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은퇴하는 걸로 합시다. 진짜요? 네. 본인이 이기면요? 네. 그냥 무슨 좀 떨어져주세요 빨리. 전현무 씨가 칠 것 같아. 네. 아니 나 이거 진짜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봐요 이거를. 그냥 오래 매달리기예요 그냥. 어, 오래 매달리기. 매달리기. 허리 아니고. 강의 공작 같은 거 없습니다. 지금 막 팔이 아픈데. 준비 시작. 다리 떠야 됩니다. 흔들린다, 흔들린다, 흔들리면 이거 불리한다. 저 이미 손에 힘 빠지고 있습니다. 어 이거 만만치가 않구나. 어 손이 아프다, 손이 아파. 지금 아, 지금 알아요. 왜 그래? 이 바람이 불어. 어 손가락 아파. 재림호 씨 지금 있어. 손 다 풀려. 바로 이어갑니다. 야, 손가락이 너무 아파. 야, 이거 힘들다. 야, 이거 아니, 여봐. 이게 힘들어. 손가락이 너무 아파. 이 손가락 봐. 힘들어 이거. 갑자기 왜 릴레이가 됐어? 어떻게 버텨? 와, 손 아파. 와. 어깨 아파. 아. 아니 손가락이 너무 야, 손가락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어우. 아, 오늘의 1등은 우리 이현복 셰프님이에요. 이현복 셰프님. 아, 힘들다. 인정해. 아, 근데 손가락 너무 아파. 아비님이. 아니, 이제 좀 예민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. 저희가 네. 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네. 이게 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뭐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아, 연봉? 네. 연봉은 그냥 월급으로 받는 거는 솔직히 월 1,000만 원이에요. 월 1,000만 원이에요. 그럼 뭐 이렇게 세금...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려고? 너무 시원하게 얘기해서 너무 당황스러운데?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뭐 중고차 시세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 뭐 세금 빼고 뭐 그러면 월급으로 월급으로만 네. 그러면 한 네. 네. 그리고 저희는 일정 나머지는 일정 수익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이제 뭐 홈쇼핑 가면 뭐 얼마 들어오고 어. 뭐 촬영 방송 출연료 있고 행사 한번 가면 또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 그럼 연복개미님은 개인 사업자예요 법인이에요? 법인. 아, 법인이에요. 아, 법인이에요. 돈을 맘대로 쓸 수도 없겠구나. 그렇지. 자기 돈이 아니지. 그래서 법인은 월급을 받죠. 네. 아니, 근데 연예인 그 고객으로 보면 이현복 셰프님도 만만치 않죠. VVIP도 많잖아요, 그죠? 아유, 많죠. 예약이 안 돼, 예약이. 네, 맞죠. 아, 누구 빼고 써도 예약이 안 되는데. 진짜 멤버샷 하나 먹으려고 제가. 안 돼, 안 돼. 내가 기다리다가 내가 술 먹었잖아, 멤버샷을. 아직도 못 먹었어, 멤버샷을. 못 먹었어요. 못 살아, 못 살아. 누구 있어요? 뭐 대표적으로 자주 오시는 분들. 아, 이... 좀 이름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정치인들서부터 뭐 회장님들 아, 이제 이게 네. 이제 두 분의 결이 다른 거예요. 우리 이현복 셰프님은 이름을 축하하는 걸 되게 이름을 방송마다 나서 실명을 다 공개하고 아, 네. 건물값이 얼마 다 얘기하는데 깜짝깜짝 야, 놀라신대요 다들. 이현복 씨 분 보세요. 이건 일단은 그 서지섭 씨 거고 서정우 씨 거고 오, 어? 거의 똑같습니다. 아, 저, 아, 아 그럼 제가 얘기한 게 제가 마이너스란 얘기예요? 네?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결이 다 마이너스죠. 아니, 저는 좀 마이너스예요. 아, 그게 아니라 좀 조심스러워서. 아, 정치인들. 아, 그리고 기업, 기업 총수. 아, 그러니까 뭐, 왜냐면 이가. 거기 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는 그렇지. 건데. 또 공개되면 불편하니까. 맨날 그러시더라고요. 결이 많이 다르네요. 이제 뭐 약간 연예인들 뭐 데이트할 때 아, 결혼하기 전에 야 일로 와 이쪽에 있어 그래 또 그러면 이제 비밀 데이트할 뭐, 조용, 때 아, 조용하게 이렇게 이거 자리를 또 마련해 그러니까, 주시는구나. 비밀 연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요. 그러니까 세간에 아, 안 알려. 가끔 이제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데이트 할 때 이렇게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딱 오면 따로 룸 이렇게 딱 해서 조심스럽게 아니, 배려를 엄청 많이 해 주시는 단 한 명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았네요.